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방송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할 때는 항상 민경욱 의원이나 박주현 변호사, 권호영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이런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온 분들의 이제 그런 페이스북을 습관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뜻하지 않게 민경욱 의원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저를 언급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경욱 의원이 23시간 전에 쓴 글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공병호 박사님, 전자개표기 전문가인 조혜주가 문재인 대선 캠프로 불려가서 문재인을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그런 그 공로로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선관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습니다. 민경욱 의원 주장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마지막 사전투표함 개표에서 선거 결과가 뒷바뀐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 개표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개표 현장에 계셨던 모양이네요. 제가 인천지역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의의없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부정선거임을 실감했습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가 문재인과 조혜주의 커넥션에 의한 불법 및 부정선거였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 박사님과 저의 인식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4.15 총선에 관해 조금 더 깊이 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사님께서 저와의 인식차를 언급하시며 일반 대중은 민경욱은 4.15 총선을 제외한 다른 선거에는 부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마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존경하는 공병호 박사님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께 밝힙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전모를 다 파악을 하고 있겠죠. 4.15 총선이 2020년에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주, 뭐 한두 주 그 사이에 그런 조슈아 씨하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하고 제가 공병호 TV 그런 녹화실에서 부정선거로 이렇게 낙선한 몇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그때 한 7, 8명 정도 국회의원들이 오셨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한 분이 민경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였고 이미 민경욱 의원은 부정선거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죠. 민 의원하고 저하고 사이에 선거 부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고 민경욱 의원은 국토본 상임대표로서 4.15 총선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 저는 선거 전모를 다 이렇게 파헤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에만 국한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란 것이 이제 글하고 달라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진위와 달리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은 그것은 오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직접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라든지 2018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목도하셨으니까 전모가 다 그렇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저는 이 지금 선거 부정 문제를 뭐 제가 여러분들 무슨 윤석열 정부와에서 한자리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한민국 남자치고 조금 독특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자기주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은 지가 참 오래가 됐고 대부분 한국의 남자들이 권력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데 대한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거는 자유주의자로 사는데 너무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관직이나 이런 것 자체 아예 뭡니까? 가치를 안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뒤를 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 보통 문제가 아닌가 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20년 4.15 총선에 그치지 않고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한 3분의 2 정도 나라가 나라의 기둥이자 대들보에 해당하는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에 의해서 완전히 납치당하거나 장악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체제가 너무 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청년들 모아놓고 합심 말씀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십 개의 법안을 냈지만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켜줬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냥 예, 얼굴 마담 같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입법 권한을 부정선거에서 장악한 특정 정치 세력들이 다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다 증명해낸 거 아닙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어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국민들이 전진 득표수를 합산하지 않고 자기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득표수를 제조한 다음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는지를 그대로 다 밝힌 거지 않습니까? 4.15 총선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선거 전모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 특히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뭡니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의 시리를 통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 그냥 뭡니까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순간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다 여러분들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정치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아주 낮은 겁니다. 아주. 그래서 저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뭐죠? 사회가 무심해가지고 다들 자식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감이 안 잡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경욱 의원이 고생을 많이 해오셨고 그다음에 이나마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오늘까지 끌어오는 데는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박주현 의원, 저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권호영 변호사 이런 분들이 크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이 민경욱 의원이 2017년 대선부터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인식 차이가 없다 그렇게 밝히셨는데 저도 뭐 진작 민경욱 의원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다만 국토보험과 관련된 4.15 총선에 좀 더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방송에서 어떤 용어들이 사용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격한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뭐 다소 이렇게
진위가 이렇게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참 선거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항상 존경하는 공병욱 박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놀래가지고 예, 무슨 일인가 보니까 아마 민경욱 전 의원이 4.15 총선에 대해서 내가 좀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던 그 선거 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올리셨기 때문에 말이란 것이 다수 이제 오해를 바라보는 사람 또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별도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 독자들의 의견을 한번 쭉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일종의 이제 선거 미디어니까 그 보니까 한 분이 굉장히 장문의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은 좀 충분하게 소개하고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윤종채 님이 쓰신 글입니다. 공병호 박사가 정말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력이 있고 무엇보다 매우 정직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4.15 총선 때 부정선거를 전혀 상상 밖으로 생각하고 한낱 투념이나 한탄으로 생각했고 공 박사 분석 방송에서 착오나 모호성 판단 오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공 박사 방송을 의욕을 갖고 잠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상 이런 국가 별난급의 부정선거가 대명천지에 발생하다니 과거 1960년대 70년대에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역대급 규모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2020년대에 부분적이 아닌 전면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는가. 정말 이것은 꼭 밝혀내야 됩니다. 재검표 이전에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국가 변란이고 이것을 묻어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다수 지성들이 저급한 한 줌의 적성 세력에게 농락당한 수치스러운 일이고 더구나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헌정의 최종 보류인 대법관들마저 이 반국가 적대 세력에 적극 동조하는 더욱 엄청난 사태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체 어떤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선관위 대법원을 발판으로 변란을 일으켰는지 꼭 밝혀내야 됩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정확히 말해서 정부 검찰 언론인들의 지적 분석력이 현저하게 낮은 사이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3년이나 방치되는 한심한 지경입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엄청난 부정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지력이 특히 수리 능력이 낮은 사람이고 일반인은 그럴 수 있지만 교수나 학자, 검찰이나 리더급의 언론 정치인이 이를 쉽게 간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고 입으로만 하는 척하는 부류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명문을 쓰셨습니다. 명문을 쓰셨는데 그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보기에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뭐 사람은 자기 이익에 대단히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무덤덤하게 돼버린 거죠. 무덤덤하게 돼버린 거고 정말 제가 이제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20년도 4.15 총선에 실시된 그런 부정선거,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숫자,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은 제야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130여 건에 육박하는 재검표가 여러분들 요구가 있었고 이 가운데 6번의 재검표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구였습니다. 거기서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름 찍히지 않은 투표지, 별별 투표지가 다 나왔죠. 그것은 바로 법원의 투표함 증거 보존에 부랴부랴 여러분들 임하기 위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 맞추어서 개표 당시에 있었던 투표함에 들어있던 일반 투표자들이 던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완전히 통을 가란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덮는 대법관들의 재검표장에서의 그런 뻔뻔한 행위 그리고 엉터리 판결문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아, 이 대한민국의 이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 선관위 주도 득표수 점검 작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참 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호하게도 선관위의 방패 마귀를 대법관들이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는 작업들이 어렵죠. 그럼 못 밝히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밝힐 수가 없으면은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투표장에 국민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선거 결과는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이해가지고 선거구마다 원하는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정권이 바뀐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에서 치러진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대통령이 바뀌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분석 결과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9군데 가운데서 4군데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는 지역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전주 완산구을 창녕군수 구미 4선거구 광역의원 창녕 1선거구는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그러나 밑에 5군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전략적으로 필요했던 울산 남구나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특파신 울산 남구나에서 득표수 15%를 빼앗아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탈락시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누가? 선관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 김주홍이 받은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후보에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얼마든지 뭡니까?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왜 이런 전국 차원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보궐선거 전체를 다 봐야 되느냐? 왜 전체를 봐야 되냐면 문정권 하에서 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계속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이대로 여러분들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여러분들 다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이 어떻게 정권을 탈지할 것인지가 다 예상 가능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합리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부정 문제를 2020년 4.15 총선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까지 치러진 7번의 공직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선거 사기 방법과 선거 사기 여러분들 결과를 주목해야 그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여러분들 항의하려고 안 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나머지는 너희들 해결하면은 뭐 그냥 그때 밥이나 먹지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만진 겁니다. 이 보시죠. 창녕시 시장 선거도 예, 선거를 다 분석해 보니까 2022년은 5% 조작, 2018년 10% 조작, 2013년 제로, 2022년 5% 조작, 2018년 15% 조작, 2013년 10% 조작. 지 마음대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 했죠. 보궐선거. 뭐 실익이 없으니까 0%입니다. 자,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시대가 도래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져 버린 거가.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은 가슴앓이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잘 웃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공동체가 완전히 뭐죠? 기반이 허물어지는 이런 짓을 자신과 자신의 당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즘에 선거 부정이 어딨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저는 세상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자기 이익이 되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투 노력하는 이런 일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참 한참 께 성장하던 그런 날들을 이렇게 청년기에 보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어떤 나라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있는데 요즘 이제 한국 사회가 돌아간 것을 보게 되면은 기준이라든지 또 무슨 법도 원칙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무너진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사실 그 문명인이라면 누구든지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나 진실을 아무 여러분들 그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 정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뻔뻔하게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일로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회를 완전히 뭡니까? 구렁텅이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괴담을 만들고 정파의 여러분들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이런 것이 일상화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선거를 이름 실시해가지고 재검표가 됐는데 절대로 인쇄소에서 이름 찍어서 안 되는 사전투표용지가 그냥 다발로 나왔는데 그것을 다 이름들 덮는 대법관들 보면서 그냥 인간이라기보다도 저것들은 그냥 짐승이다. 법관들이 사실을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고 왜곡하게 되면은 그 사회가 마지막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사실도 선택할 때 사실이 될 수가 있고 정의라는 것도 선택할 때 정의가 될 수 있고 진실도 우리가 선택할 때 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그냥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발악입니다. 발악. 예. 과학적 사실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사실인 거지 과학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딱 살면 맞는 사람입니다.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오늘 여러분들 이 북한 탈북민 출신의 한 전문가께서 이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북한의 핵실험했던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 피폭된 상태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것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보니까 북한 핵실험 오염수 무단 방류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 정도로 심각하다. 심각하겠죠.
오염 처리 자체가 아예 없을 테니까. 방사능 피폭 실태를 고발한 탈북민 출신 박사 최경희 샌더 연구소 대표. 풍계리 오염수 17년간 동해로 어떤 조치 감시도 없이 그냥 방류했다. 인근 주민들 방사능 피폭 극심하다. 중국과 북한의 오염수 현안을 제쳐두고 일본 오염수 규탄은 정치적 목적이다. 중국도 여러분 오염수를 항해로 여러분들 그냥 서해안으로 그냥 내보내고 북한은 뭡니까? 동해안으로 내보내고 이런 문제를 아무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본의 정치 세력들한테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 사실이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다는 이야기죠. 이분인데 북한은 한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6자리 핵실험 이후에 만탑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장흥천과 주민들 상수원인 길주군 남석 저수지를 거쳐서 한북 하대군 무수단리를 통해 동해로 무단 방류되고 있어 오염 실태가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겠네요. 탈북민 출신 박사 도쿄대 정치학으로 방사능 피폭 등 탈북민 인권을 위해 연구한 최경희 샌드 연구소 대표는 인터뷰에서 북한은 1차 핵실험 때인 2006년부터 17년간 풍계리 오염수가 동해로 무단 발령되어 있고 길주군 축신 탈북자들을 통해 확인된 인근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 양심 있는 세력 같으면 모든 사안을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것이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국회 다수 의석의 정당이 북한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 오염 등 남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방사능 피폭 및 동해 무단 방류, 중국 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의한 서해 방사능 오염 등 훨씬 심각한 사안은 애써 외면하고 감추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북한, 중국 등 훨씬 중요한 방사능 오염 현안을 제쳐두고 일본 오염수면 모든 애진을 쏟는 것은 반일 프레임으로 생명 건강의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대단히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아무 여가 없이 예, 갱도 내부의 프로토늄 핵분열 물질이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능 물질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안은 뿐만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런 그 오염수 문제를 그 넓고 넓은 여러분들 태평양을 통해 방류하는 오염수 문제를 그렇게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는 부끄기로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저 양반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죠. 아마 밥줄을 다 끊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좌익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좌파들이라는 것이. 그냥 평화롭게 사람들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한 단체 여러분들 비상권 여러분들 임원을 맡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름들 찾아와가지고 그만두게 하라고 공박사 그만두게 하라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통보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때는 내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럼 내가 그만둘 테니까 밥줄을 끊어놓는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상대방의 밥줄을 끊거나 이렇게 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개발연대를 살아온 그 최고 여러분들 그 조직의 여러분들 장께서 야 내가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못 막아내서 되겠냐. 수십 분을 아마 찾아왔는 모양입니다. 공박사 자르라고. 그런 인간들입니다. 이제 그런 인간들이 선거까지 장악을 했으니까. 예. 바른 소리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치하에 살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참 대한민국이 공직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다섯 권의 도덕놈들 시리즈를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현상이나 뭐 위기 같은 것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은 경제위기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경제위기 이전에 세심하게 보면은 경보음이 계속 울리지 않습니까? 위기의 징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주목해가지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면은 뭐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당시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그룹 뭐 이런 몇몇 그룹들은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했죠. 그래 구조조정 같은 것을 완료한 상태에서 외환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이제 외환위기를 맞이할 당시에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그런 이제 학위를 막 마치고 연구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야,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정말 골로 가겠구나. 그리고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되거나 강요된 그런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스스로 노동개혁 같은 걸 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구나. 그렇게 이제 많은 젊은 그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뭐 그 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업 뭐 기아자동차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결국 이제 양털깎기를 완전히 당해서 그 귀한 국부의 상당 부분이 이제 팔려나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항상 징후가 있거든요. 큰 위기 이전에는 그런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사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보스면은 뭐 그런 것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니까 조금 나은 편인데 한 사회라는 그런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 갈 때까지 그냥 먹고 놀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국 경제가 10위권, 이게 뭐 10권이 아니고 10위권이라고 표시하겠네요. 10위권으로 이제 탈락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당연하게 이제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한국은 뭐 교육 5위권 국가, 그리고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거의 뭐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깨진 겁니다. 13위권으로 밀려났네요. 뭐 순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0위권에 이제 진출한 그런 첫 해가 아마 그게 아마 예 우리나라가 11위 2005년부터 10위권에 진입을 했네요. 2005년부터. 물론 한두 해 정도는 10위권에서 이제 밀려나는 그런 해도 있었지만 뭐 거의 견고한 10위권 국가였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11위에서 13위까지가 러시아는 이제 원유 가격 상승, 호주도 마찬가지고 브라질이 이렇게 세계 국가가 이제 그렇게 11위, 12위, 13위였던 그런 국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한국이 13위권으로 밀려났는데 환율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환율 문제도 있겠지만 참 그렇게 썩 상큼한 뉴스가 아니네요. 나라는 계속 늙어가고 국가 재정에 의존해야 될 사람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지난 30년간 서울대 교수님 연구에 따르게 되면 5년마다 1% 하락 법칙.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1%씩 하락하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만들어낸 입법
치고 친시장적이거나 친성장적인 그런 정책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입법이라는 것이 부담을 경제 주체들에게 부과하는 조세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공적 역량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 비용을 염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담을 더 늘려가고 그리고 표를 의식해가지고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최저임금제를 그렇게 여러분들 정치적 임금 결정 시스템이 그냥 쭉 고차가 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임대차 보호법 같은 그런 악법들을 도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뭐 이제 가계 대출 뭐 전세금 대출 이런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계부채도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려놓고 어느 거 하나를 보더라도 친시장적이고 친성장적인 그런 정책은 기억에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동안 쌓아놓은 게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럭저럭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많은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 글로벌 톱10에서 탈락했고 이게 한율만의 문제가 아닌 게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안 되고 계속 피가 이렇게 잘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대사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부르더구먼요. 자연계 모든 것은 인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화도 예, 혈류 흐름처럼 모든 게 잘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고여서 썩거나 생산성이 떨어진 부분은 수시로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같으면 할 수가 없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연령대 사람들은 자기 앞가름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업급여하고 최저임금이 거의 막상막하가 될 정도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 경제 위기 역사를 보게 되면은 10년 정도는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경제 위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10년 지나게 되면은 그걸 다 망각하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그렇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정신 못 차려가 또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은 신진대사가 대단히 원활하지 않은 나라로 가는 거죠.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에서 나왔지만 구소련처럼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명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적 영역이 너무 비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기반 자체가 점점 침하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 사회가 또 물질만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고 정신, 윤리, 도덕 이런 게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밥 먹듯이 해도 누구 하나 여러분들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러면 나서는 공적인 인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글로벌 탑10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사이를 지탱하는 신뢰관계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이라든지 직업윤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완전히 그냥 무너진 겁니다. 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세상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정신 차리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 문제를 볼 때도 참 운 좋게 오늘까지 온 거죠.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운도 많이 따라준 거죠. 그 세상이 다 변하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상태로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성장하던 시대를 우리가 청년기에 보냈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여름 잘 사는 비결 이거는 역동성을 회복하는 길은 너무나 간단 명료한데 그렇게 쉽고 명료한 것을 다 자기 이익 때문에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나라를 분탕질 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자식들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한국 경제가 글로벌
톱10에서 탈락했다라는 그런 문제를 보니까 한 가지 징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이해 집단들이 다 뭐죠? 자기 이익에 골몰해가지고 괴담을 유포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과 진실을 엎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생하고 배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권의 여러분들 도둑놈들 시리즈를 출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그 소위 정상화 작업은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해 주셔서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조국 씨 전 법무부 장관이자 서울법대 교수였던 조국 씨의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정치적인 촉이 살아있는 그런 이준석이 한마디를 했네요. 이준석은 절반의 진실, 절반의 뭐죠? 예, 그런 의문.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총선 출마. 가장 큰 차이는 이 이준석은 조국이 어디서 출마든지 간에 당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정반대로 어디서 출마든 간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준석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구화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블랙박스를 외면하는 겁니다. 안 보겠다.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은 블랙박스를 직시하는 겁니다. 보겠다. 그 차이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나오는 많은 종류의 기사들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체제를 근간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안 보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 주장들이나 진단들이 다 예, 그냥 허물허물한 겁니다. 다수가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것을. 주류 언론사 가운데 김방현 중앙일보연 대전 총국장을 지냈던 그분은 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재검표장에서 두 분이나 참석하시고 너무나 고맙게도 제한된 그런 여건 하에서도 선거 문제를 다뤄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특종 기사가 부여 청량에서 여러분들 일어났던 개표소에서의 투표지 분류기 조작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던 사람이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투표지 분류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이 보시죠. 이준석 조국 자녀 소치아에 총선 출마 감행할 듯 조국 출마 지역이 여당 후보 당선 확률 높은 곳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제 여러분들 조국 씨가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제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요. 예. 이제 이준석이 이야기가 실제로 총선 출마를 감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마 쟁송이 길어지면서 공교롭게도 출마 시기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 논쟁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아직 나이가 있고 하니까 자신의 여러분들 처지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치인으로 입신하는 것이다. 정치인으로 입신할 수가 있으면은 자기의 죄를 모두 다 덮을 수도 있다 이야기죠. 그 유일한 방법이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런들 저런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내용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이준석하고 저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이준석은 조국 전 장관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부산 출신이 고향인 부산을 나가기도 어렵고 더불어민주당 강세적인 호남 출마도 어렵다면
수도권에서 명분을 찾아 나와야 할 것인데 서울 강남 이외에는 그 지역구가 아마 국민의힘 후보의 가장 당수 확률이 높은 지역구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을 공천하면 그 심판론 무소속 출마로 3파전이 된 나름의 표갈림 설마 호사가 될 말대로 관악은 아니겠지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그 앞에 절반은 제가 동의하는 것이고 조국은 출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의 중요한 주장인 조국이 어디로 나오든 간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관악이라면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가장 심하게 조작했던 지역이 관악구 지역이죠. 관악구 지역입니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조작값이 50%였을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종로구 뭐 이런 데죠. 마포구도 한 50%였죠.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관악구 여러분들 결과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오신환 후보가 이게 아마 50%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아 놓으니까 다 여러분들 모든 뭐죠 10개 동에서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오면 미친 결과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고서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7%에서 최소 마이너스 15%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한테는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투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여러분들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최소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7%. 뭐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작을 해놓으니까 뚱뚱합니다. 차이값 그래프가.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1%, 13%, 플러스 13%, 플러스 13%, 플러스 12%. 통계적으로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사전투표 득표율을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큰 값이 나옵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 전부가 다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다 조작된 숫자란 이야기. 어떻게 조작했냐? 예, 제야 전문가 자금노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조작값이 35%네요. 앞에 정정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정태우 후보한테 넘겼네요. 오신환 후보가 여러분들 표 빼앗긴 원천입니다. 거소 선상에서 44표, 관외 사전투표에서 1600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1616표, 신사동에서 501표, 조원동에서 462표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오신환한테 이만큼 빼앗고 정태호한테 이만큼 대해준 겁니다. 그걸 찾아낸 다음에 예, 정태호가 공짜로 먹은 표를 토해내게 하고 오신환 표가 이름부터 더해준 잃어버린 것을 더해주가지고 차이값을 구하게 되니까 이렇게 날씬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투표라는 겁니다. 조작한 것을 조작값을 찾아내 조작한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수정해 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이 틀린 거죠. 왜 그런 거 아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디 나오든지 간에 예,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수 표를 세는 자들이 이렇게 득표수를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조국도 다 당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관악구만 그러냐?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의 49개 선거구에 다 이렇게 2020년 4.15 총선에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서울특별시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게 완전히 작품이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 훔친 것만큼 대줬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최근 일은 이거지 않습니까? 아, 이거 과거의 일이 아니고 이게 나오네. 4.15 총선에. 예? 이게 뭐 다 나오네. 4.15 총선에. 예? 여기 이름들 왼쪽은 선거를 조작한 서울 관악구고 조작값이 40%네.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은 뭡니까? 예? 조작하지 않은 조작값 0%는 광주 광역시 북구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B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오차범위 내죠.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8%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2020년 4.15 총선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집권 1년 차가 안 됐을 때 실시된 여러분들 이게 뭐죠? 전국의 4.15 2023년도 4.15 보궐선거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인 겁니다. 원안들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 남구 나도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을 만들어주고 울산광역시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주고 당선자를 다 낙선자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헛똑똑이다 이야기인 거죠. 왜? 진실을 안 보니까 사실을 안 보니까 개수하는 자 표를 세는 자가 선거 결과를 여러분 결정한다는 그 사실을 외면하니까 어떻게 나이 40도 안 되는 40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이런 뭐죠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인생이 밝겠습니까? 나는 밝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예? 관악구도 다 만들고 예? 어디서 표를 훔친 지 다 발각이 된 거고 서울 전체를 다 조작을 한 거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러분들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다 원하는 데는 다 조작을 했는데 2020년 4월 10일 총선에는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가 이기면 이제 계획할 거다. 사람이 우선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다. 야. 정치적 이득이 있으면 조작이고 위선이고 사기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를 어떻게 만졌는지를 다 밝힌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많이 확산돼서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시사 문제만을 다루다 보면은 사람이 좀 메말라가죠. 그래서 이제 독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찾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자신이 참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독서 노트 이렇게 하면 제 자신이 이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 경력의 초기에 서평을 무진장 신문에 많이 기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겠다는 생각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 빅터 프랭클의 강연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극단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것도 정신과 의사가 극단적인 체험을 한 상태에서 생존자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사람들에게는 인류의 큰 유산인 거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everything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당신은 삶에 대해서 yes라고 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젊은 날에 인께 빅터 프랭클 박사.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특히 그가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서 1년이 됐을 무렵인 1946년도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가졌던 한 대중강연의 내용을 이렇게 묶은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음의 수용소라든지 삶의 의미를 찾아서와 같은 책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 호소력 있는 저도 처음 접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좀 음미할 정도로 멋진 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순간과 연관지어서 우리를 과소평가하며 하찮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먹는 게 우선이고
도덕은 그 다음 문제라는 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아주 잘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결코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 없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저 먹는 것만을 밝히는 자에게 이런 무의미가 얼마나 비참하게 다가올지 알고 있습니다. 또 오직 도덕만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어떻게든 이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굶주림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진정 굶주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후를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1946년이면은 2차 대개대전이 끝나고 나서 1년이 됐을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의식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도덕이 밥을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도덕만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어떻게든 이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빵은 여러분들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굳센 의지와 투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아우슈비츠 경험했던 내용을 본인이 마지막에 지적하지 않습니까? 굶주림,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극단적인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굶주림과 그 극단적인 어려움의 의미를 본인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은 굶주릴 수도 있고 그 극단적인 고난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본인이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도덕이 밥 이상의 여러분들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책을 저는 젊은 날부터 이렇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선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손끝으로 쓴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글들은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제 자신이 그렇게 잘 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손끝에 여러분들 쓴 책들은 우리가 일하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부여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조건들이 행동하고 사랑한 것과 관련이 있는 한 인간은 조건들이 제약을 받는 것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그런 제약에 맞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즉 그러한 제약 아래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모든 것에서 계속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배고픔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혹한 제약이 주어지더라도 그 제약이 제공하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제약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계속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죽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인생은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어떤 사람 스스로 어려움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도리어 불행이 운명적이고 필연적이면서 피할 수 없을 때 대부분 이런 경우에만 불행 속에서 겪는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운명은 좋든 싫든 반드시 그 모습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독일의 문호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으로든 인내로든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란 것은 없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 운명을 바꾸거나 필요하다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불행을 겪으면서 내적으로 성장할 뿐입니다. 또 신 헬들린이 불행의 발을 내디딜 때 더 높이 우뚝 서야 하고 노래하는 의미를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덮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운명적으로 덮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늙은 분이든 아니면 젊은 분이든 관계없이. 운명은 우리 인생의 일부이고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고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고통이 눈앞에 있을 때 고통은 선택에 따라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은 실로든 실제로는 어디서든 높이 평가되고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는 수년 전에 영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뛰어난 업적을 이룬 세 소년을 치하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표창을 받은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던 소년들이었습니다.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그들은 용기와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실제 운명의 참고통이 보여준 행동, 최고의 행동은 명백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방금 인용한 괴테의 말, 행동으로든 인내로든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란 없다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동이냐 인내냐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인내 자체가 가장 위대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령 고하를 불문하고 자신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그런 고난과 고통과 삶의 어려운 과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통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자기 개발서 작가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호소력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극한 상황, 아우슈비츠에서 여러분들 아내를 잃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 천수가 다할 때까지 삶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답한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한 인물에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에 그만큼 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참고통의 본래적 행동 특성은 얼마나 끝까지 견뎌야 되는가라고 표현한 릴케의 글 속에 가장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아파르베이튼, 이를 청산하다, 만회하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릴케는 의미 있는 인생의 업적은 일과 함께 고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삶에 이 순간의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오직 양자택일만 존재하고 매번 삶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물음에 답하듯 한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의미 충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따라서 항상 임의적, 선택적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의 현 존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의미 있게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숨을 쉬고 의식이 있는 한 삶의 무렵에 모두 대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다움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본다면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인간 존재는 의식하는 존재이자 책임지는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글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문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에게 왜 이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툴툴거릴 수가 있고 낙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은 어디서든 간에 의미 충족을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따라서 항상 우리는 선택적 의미를 지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삶에 답해야 되는 존재다 이야기죠. 인간은 숨을 쉬고 의식이 있는 한
삶의 무렵에 뭐든 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송도 하고 그래서 구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삶이 나에게 던진 질문인 겁니다. 당신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고 아는 사람한테 더 이름 권면하고 인간 존재는 의식하는 존재이자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이런 멋집니까? 저도 이제 시사 문제를 다루지만 이제 앞으로 이 독서 문제를 좀 자주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영혼이 충전되지 않습니까? 좋은 문장을 접하니까.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저와 똑같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보고 예,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간의 이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를 더 파헤칠 수 없을 만큼 파헤친 책이 바로 도둑놈들 1권에서 5권입니다. 이 공직선거 문제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노예로 이름들 그렇게 역주행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나라의 이름 양심이 많이 죽어가지고 많이 배우고 고관대작들조차 다 입을 다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비용을 얼마나 앞으로 치르게 될지 저는 상상조차 여러분들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권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삶에 대한 삶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참 감탄하게 되는 인물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아우슈비츠의 생환자 가운데 한 분인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가 여러분들 오스트리아를 침략하기 이전에 미국에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인과 함께 미국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자서전을 보고 참 안타까워했던 부분들은 부모가 연류했기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걸 보고 너무나 여러분들 안타깝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께 배랑 끝에 섰을 때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록은 문장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 죽음의 수용소보다 훨씬 더 앞권이네요. 그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그 철학을 너무나 여러분들 이 삶의 철학을 잘 정리정돈한 그런 책입니다. 짧지만 너무나 강력한 책이네요. 참 여러분들 많이 알려진 책은 죽음의 수용소, 그 다음에 또 삶의 의미를 찾았어, 그 다음에 빅터 프랭클 박사에 대한 그런 자서전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간단한 책들도 국내에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 아우슈비츠에 갇혔을 때가 39, 40살 때입니다. 1940년 41살 때 오스트리아에서 강연을 한 겁니다. 삶이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는 개연성 있는 의미로 채워지듯이 채워지든 그렇지 않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의미를 충족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 선택 앞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사실들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선택은 절대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은 결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여러분들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살면서 무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면서 뭡니까 자포자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역경이든 순경이든 무료한 순간이든 열정적인 순간이든 관계없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의미를 충족하는 것으로 채울진지 아니면 허무감으로 채울진지는 본인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삶의 철학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철학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은 사람은 어떤 순간이든 뭐죠?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개 표현하는 그런 문장 가운데 하나가 삶은 경험의 총합이다. 경험의 총합이기 때문에 푸른 경험도 있고 빨간 경험도 있고 초록색 경험도 있고 보라색 경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체스 선수가 게임을 하다가 문제 부딪혔고 해결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체스판에 있던 말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책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런 생명을 저버리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긴 인생의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게임의 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모릅니다. 체스 선수 이와 마찬가지로 게임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게임 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규칙 안에서 말을 움직이고 말의 위치를 바꾸가면서 왕을 지키고 그렇게 체스를 두면 해결해야 되지 말을 냉동이 치는 것으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인생의 게임 규칙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게임 규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싸우는 것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50대 초반에 서양 고전을 한참 여름 공부하고 책을 쓸 때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스로 여러분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묻힐 자격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장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지 않고 왜 생명이 신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배관시하고 여러분들 저주했던 그런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인생의 게임 규칙을 규칙 안에서 뭐 어떻게 하던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인데 판 자체를 깨는 것은 당신의 권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개인의 일회성은 오히려 더 중요한 전체 즉 인간 공동체의 자신을 연관시키면서 가치의 의미를 보존합니다. 일회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위할 때만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영광스러운 인간의 책임을 삶의 진지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줄 공식을 말입니다. 그것은 낮 2000년 전 랍비 힐레가 신조로 삼았던 경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하지만 나만을 위해 한다면 나란 사람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여기서 뭐뭐 않으면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인간의 유일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라는 말에는 그러한 유일성의 가치 없음과 의미 없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에는 모든 개별적 상황의 유일성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생의 의미에 관한 물음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삶 자체는 질문받는 것, 대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현존을 책임지는 것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부정으로 저지르는 것은 공동체에 엄청난 해악을 여러분들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의 증거물들이 천문학적으로 축적됐는데 그것을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그것을 은폐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공동체의 자신을 연관시키면서 가치의 의미를 보존합니다. 일회성은 일회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위할 때만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정관예우 대접을 받고
수십억 이름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편하게 살겠지만 그게 인간이 취할 길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기반을 허물어시키는 범죄행위를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이 다 이런 은폐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의 여러분들 재검표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여러분 저는 참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 라피 힐레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경구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하지만 나만을 위해 한다면 나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다 연결된 사람들이고 현재 속에서도 뭡니까? 가족, 친인척, 지인들, 한국이란 동포, 세계 시민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 사악한 일을 은폐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에 정말 뜨거움이 사람은 유한하고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것은 그 일회성이 존재할 때 하는 한도 내에서 인간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회성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돈을 벌이에 도움이 된다고 뭡니까? 공동체의 기초를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 뭡니까? 부역하거나 행동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과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과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삶은 힘들수록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치에 관한 물음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헤멜의 말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기회다. 이게 아마 강연록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와 가치에 관해서 1번 강연록이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더 찾기를 원하신 분들은 직접 이 청아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만나기가 힘든 울림이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이죠. 기회인 거죠. 고난이든 역경이든 모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분 영혼의 독특함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거든요. 안전된 길은 익숙한 길에서는 다 여러분들 익숙하니까 별로 찾을 게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을 여행하면서 많은 걸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문장의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위로와 위안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든 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오늘 이 참 도둑놈들 시리즈 올 상반기에 모두 5권을 냈습니다. 4.15 총선에 관한 건,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관한 것, 그리고 올해 5권을 낸 모든 책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자랑스러운 국가가 다시 여러분들 참정권 침탈이란 부분들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